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세 군데인데요. 두 절씩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두 가지 영성의 균형, 예수 그리스도 시리즈 설교 중 네 번째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균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지만 또 한편으로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균형 있게 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할 때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개념이 훨씬 더 넓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다스리고 심판하십니다. 다스리는 나라가 없다면 왕이란 말이 별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도 이 하나님의 나라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그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니 회개하고 왕을 맞이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우리 안에 잘 정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그 나라를 함께 다스릴 상속자이고 또한 그의 나라 자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을 텐데요.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무엇일까요?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 기억이 나시나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여서 너무 까마득하죠?
네, 아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국가의 3대 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렇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3대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은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입니다. 구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신약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의 건설과 능력은 모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민주주의 국가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지만 원래 이 나라의 모든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으로 영토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는 곳이고 그의 백성이 살아야 할 이 땅, 이 땅은 어디입니까? 이곳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 영토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영토에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세 가지 관점으로 보게 될 것인데 첫 번째로 이 땅을 영원한 천국으로 보는 관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보는 것, 마지막으로는 그 땅을 우리의 마음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땅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의 균형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을 영원한 천국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천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안에서 그의 백성들이 영생을 누리는 곳입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이 땅과 하늘은 불에 타서 없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이 땅에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사랑이 식어지고 죄악이 점점 창궐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심판받은 이후에 영원한 곳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시며 다가올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의롭게 살던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고통과 죽음, 미움과 다툼이 없는 곳이어서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특히 믿음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통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섬기는 그 장애인 가정이 갖는 천국에 대한 소망은 일반인들과 좀 다릅니다. 그 소망은 바로 이 땅에서 평생 장애를 갖고 살던 나와 또는 내 자녀가 그 나라에서, 그곳에서 장애가 없는 온전한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들의 놀라운 소망인 것이죠. 성경은 천국에서 이 땅의 연약함을 모두 벗은 완전한 몸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죄와 중독과 장애와 같은 연약함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모습으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장애를 비롯해서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진 이들의 천국 소망은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죄와의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하는 이들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이 한국전쟁으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할 때, 그리고 일제와 공산당의 핍박이 너무 심할 때, 이 땅에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천국 소망은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의의를 갈망하고 의의를 위해 핍박을 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천국 소망의 신앙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점인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제대로 알고 믿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조지 E. 레드는 만약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천국뿐이라면 복음은 한낱 보험에 불과하다, 이렇게 아주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아파트 청약 들어놓고 그 소망으로 지하 단칸방에서 살지만 그 삶을 견디는 어떤 가족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냄새나고 좁은 단칸방에서 살지만 미래에 아파트에서 멋진 삶을 상상하면서 현재를 견디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칸방에 살아도 가족끼리 용서하고 사랑하고 행복을 연습하는 삶을 지금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넓은 아파트로 옮긴다고 해서 그냥 행복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실제는 현재의 삶이 미래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아야지, 그렇지 않다면 그 나라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천국은 사랑하는 나의 주님과 형제들을 영원히 사랑하며 사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고 종교적인 야망만을 갖고 살던 사람이 그 나라에 가서 갑자기 선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형제들을 섬기고 그렇게 정결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천국 소망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저 내세 중심적으로만 보고 이 땅에서의 삶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아주 좁고 편향되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런 그 이원론적인 신앙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악하고 썩어질 것이고 오직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만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썩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하거나 비판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가진 유일한 신앙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은 세상을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생각하고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는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말했듯이 이런 기독교인들이 무례하고 무지하고 무시하는 기독교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균형은 비록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을 알지만 마치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안 될 것을 알지만 될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 반대로 이곳에 주의 나라를 완성해야 하지만 집착하지 않고 때가 되면 떠나는 나그네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고 균형 있게 만듭니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사이에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균형 잡힌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꿈꾸었습니다. 이사야 2장 4절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사야 11장은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여져서 더 이상 이 땅의 모든 해담과 상함이 없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므로 다툼과 차별이 없는 나라를 이사야는 꿈꾸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유와 평화가 가득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 모든 지역과 각 영역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고 더불어서 그렇게 되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약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지역으로만 보았다면 신약시대는 그것을 지역뿐만 아니라 영역으로도 보아야 합니다.
영역.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직장 공동체 내에서 누구도 차별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여러분이 일하는 회사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제품을 만들고 그것이 좋은 가격으로 판매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직장과 경제 영역을 다스리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환경 보존과 세상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와 교통질서 하나를 지키는 것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음이 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음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목회만큼이나 이 땅의 환경 문제에 참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샴푸와 세제가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말을 듣고 이분은 비누로만 머리를 감고 세탁을 하십니다. 비닐과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늘 종이백과 텀블러를 휴대하십니다. 그리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휴지를 줍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사역을 하시는 한 목사님은 입양사역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아이들을 양자로 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복음을 이 땅에 알리고 살아내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한 행동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작은 실천들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여러 다른 교회들과 함께하고 있는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헌혈이 부족하여 많은 환우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수혈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인생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피가 부족하여 생사를 다투는 이들을 위해 나의 피를 주는 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음을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사회 문제, 환경 문제, 교육 문제에 무관심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자유와 평등과 사랑의 나라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복음은 전하는 내용만큼이나 전하는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사랑과 평화인데 그 전하는 방법이 사랑과 평화의 방법이 아니라면 우리의 복음은 힘을 잃을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수련회에서 그 총신대 명예교수인 신구관 교수님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강의를 하셨습니다. 참 좋은 강의였는데 기억에 남는 내용이 그 중에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그 청소년들에게 큰 해가 되는 음란물을 만들고 유통하는 사람들과 토론하고 문화적 싸움을 했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그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이겼고 처벌해야 할 사람은 한 사람을 감옥에도 보냈다고 합니다. 기독교 문화로 세상 문화에 대항한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죠. 그런데 교수님이 세월이 지난 후에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문화적 승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도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하물며 그리고 패배시켰다고 생각한 그들까지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깨달으신 것이
토론이나 문화 싸움에서 지더라도 차라리 그들에게 아, 목사니까 뭐가 좀 다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랑으로 그들을 상대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를 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진리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진화론과 맞서서 창조론에 입각한 교육체계를 세워야 하고 동성애와 낙태에 반대하는 올바른 이성관과 생명을 중요시하는 삶의 가치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가치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리고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은 예수님의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세금도 용납하셨고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아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열심당원들처럼 대항하여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찔러 죽이는 로마 병사도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고 음해했던 유대인들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사랑으로 가르쳤으나 철저히 배신한 제자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세상을 아꾼 것은 세상과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이 땅을 사랑한 용서의 삶이었습니다. 중세의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의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 국가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를 확장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의 방법은 복음적이지 않고 지극히 세속적이었습니다. 바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나라를 침략하고 살륙했던 것입니다. 그 열매를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먹고 있는데 바로 이슬람과 기독교의 극단적인 대립과 전쟁의 위협입니다. 미움과 다툼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은 창과 칼로 적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 방법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균형 있게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훈련과 연습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은 바로 세 번째 관점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실 이 관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은 보수적인 신앙 공동체에서 많이 강조하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은 진보적인 신앙 공동체에서 많이 주장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두 공동체가 모두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이나 이 땅의 하나님 나라보다는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모든 천하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모든 동식물들 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 존재인 천사들과 그리고 사탄들까지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온 천하 만물과
영적 세계까지 포함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모두 기독교 국가가 되어 자유와 평화의 나라가 되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악이 심판당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절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변화를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사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균형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 그리고 죄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회복하신 것은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고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씻어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이라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성전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과 그의 나라가 임할 때 다른 모든 것들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균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균형과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믿음과 사랑의 균형 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찬양해
주 말씀을 붙잡고 함께 두 번에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리 되지 않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나그네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두 나라 간의 균형을 지혜롭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처럼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섬기며 아버지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땅이 멸망될 것을 알지만 주님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옵소서. 그리 되지 않을지라도 아버지는 낙심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나그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균형을 이루어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영원한 나라와 또 아버지 이 땅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균형과 지혜를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신 사람과 은혜와 놀라운 평강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스려주신 역사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성령의 놀라운 지혜와 믿음과 능력 받으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모든 믿음과 사랑의 완전한 균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는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이 세상에 전파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과 사랑의 완전한 예수님이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믿음의 또 사랑의 공유와 자비의 균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내 마음의 아버지를 주님으로 내 마음의 생명으로 아버지 모시고 주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것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내가 사는 모든 영역과 모든 지역과 모든 삶의 터널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아버지 주여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통로로 우리 사랑으로 아버지 아버지 주님에게 도구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이 땅에 아버지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라를 아버지 소망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오신 예수님을 영원히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통로와 영원히 우리 통로에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소망을 우리가 하옵소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주님 이를 통하여 주님 우리가 쓰러 주시옵소서. 영원히 놀라워요 하나님 나라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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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